킹코브라, 블랙위도우, 거대한 말벌, 전갈, 그리고 말파리. 모두들 우리를 물고 쏘고 우리 몸에 독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타는 듯한 통증을 경험하게 되죠. 몸이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두르면 의사가 도울 수 있어요. 물린 부위가 며칠 아프겠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잊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에 쏘인다면 어떨까요? 평범해 보이는 식물 때문이라면요? 그걸 만졌다는 사실도 모를 수 있지만 몸은 즉각 반응을 보일 거예요. 이런 식물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기침이 나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로 만지기라도 하면 그 통증은 며칠, 몇 주,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지속될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쾌한 통증이 돌아올 수 있어요. 평생 동안 이 식물을 발견했던 때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날카로운 비늘을 가진 선인장이 아니에요. 온나무도 아니고 언뜻 보면 잎이 넓은 평범한 녹색 덤불이에요. 좋은 소식은 이 식물이 호주의 특정 지역에서만 자란다는 거죠. 김피김피라고 하는데 광부들이 1860년 김피마을 근처에서 처음 발견했어요. 아마도 불쾌한 발견이었을 거예요. 이 식물을 찾으러 숲으로 갈 때는 보호용 마스크로 방독면이나 호흡기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두꺼운 옷, 튼튼한 부츠를 착용하세요. 바지자락을 부츠 안에 넣고 보호장갑을 끼세요. 숲속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보통 숲 가장자리, 개울 옆에서 자라거든요. 나무들을 지나고 물가에 가까이 갑니다. 여기 울창한 덤불 속에서 위험한 식물을 발견해요. 이 식물은 키가 3m까지 자랄 수 있어요. 가장자리가 삐죽삐죽한 짙은 녹색 하트 모양의 잎은 폭이 50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이 식물은 쐐기풀이나 우엉잎으로 혼동하기 쉬워요. 김피김피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일한 것은 잎을 덮고 있는 얇은 솜털층이에요. 마치 이파리가 쓰다듬어 보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건 솜털이 아니에요. 독성이 있어요. 솜털은 이파리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식물 주위를 날아다녀요. 방독면을 벗으면 후춧가루가 코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재채기를 하고 코가 가렵고 숨쉬기 힘들어질 거예요. 혀가 부풀어 오르고 눈에 불이 붙은 것처럼 느껴져요. 계속 근처에 있으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거예요. 오랫동안 김피김피는 벌목꾼들과 사냥꾼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식물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종종 일을 하다가 우연히 만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몇 주 동안 고통을 받게 됐죠. 쏘인 곳의 통증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사례도 있었어요. 한 남자는 그 식물을 만진 후 2년 동안 고통을 느꼈다고 했어요. 찬물로 샤워를 할 때마다 극도로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 통증을 30마리의 말벌에게 한꺼번에 쏘이는 것에 비유합니다. 게다가 의사도 이 상황에서 거의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심지어 땅에 누워있는 오래된 마른 잎도 심각한 위험을 일으켜요. 핸드폰이나 장갑을 떨어뜨려서 그걸 주우려다가 실수로 김피김피 잎을 만질 수 있어요. 그것을 연구하려면 핀셋으로 잎을 집어서 진공 밀폐용기에 담아야 해요. 다 됐어요. 이제 실험실로 샘플을 가져가서 비밀을 밝혀낼 수 있어요. 김피김피는 호주에 서식하는 6종의 독을 쏘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양지에서 다른 식물들에 둘러싸여 자랍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잎을 무언가가 갉아먹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식물 중 하나를 먹고 사는 생명체를 알아보기 전에 그 독을 연구해봐요. 식물은 작은 털로 덮여 있어요. 비록 털 하나라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너무 가늘고 작아서 피부에 침투하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머무를 수 있어요. 물로 씻어낼 수도 없어요. 물은 독의 효과를 강화시킬 뿐이에요. 털 끝은 피부에 닿으면 벌어지고 강력한 독소를 주입해요. 그러면 피부가 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30분 후 통증은 더 심해져요. 피부가 맥동하기 시작하고 빨갛게 변해요.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몰라요. 그건 얼마나 많은 털을 접촉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이 독소는 정확히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과학자들은 아직도 확실히 알지 못해요. 독의 어떤 성분이 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는지 모릅니다. 독소의 효과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높은 온도나 낮은 온도는 통증을 멈추게 하지 않아요. 몇 년 후 환부를 눌러보면 독이 있는 털이 여전히 거기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나뭇잎 하나를 따서 바닥에 던지고 100년 후에 돌아와서 이 잎을 만져도 여전히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 거예요. 김피김피의 식물 샘플은 실험실에서도 여전히 위험해요. 이런 독성 덕분에 김피김피는 세계 최강의 천하무적 식물일 것 같지만 이 잎을 먹고 사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물 중 하나는 평범한 야행성 딱정벌레의 일종이에요. 이 딱정벌레는 김피김피를 쉬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독성 있는 털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독은 이 곤충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어떤 동물도 감히 김피김피에 앉아있는 벌레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먹거리예요. 호주의 숲에 사는 붉은 다리 덤불 왈라비만 제외하고요. 작은 캥거루처럼 생긴 이 귀여운 동물도 독성이 있는 이 식물을 먹어요. 덤불 왈라비가 어떻게 독소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겁없는 생물들과 달리 사람들은 이 위험한 지역 주변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 식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복장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요. 그리고 김피김피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즉시 옷을 세탁해야 해요. 바지나 재킷에 독이 있는 털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식물 중 하나를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가장 독성이 강한 나무는 무엇일까요? 호주를 떠나 플로리다로 향합니다. 카리브해 연안 근처의 열대숲 어딘가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비가 오기 시작해서 나무 밑에 피하기로 했어요. 물론 번개가 이 나무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염려해야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 나무는 평범해 보여요. 회색 몸통, 녹색 잎, 그리고 작은 사과처럼 생긴 과일. 하지만 그 옆에 몇 초 동안만 서 있어도 피부가 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마치 하늘에서 산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냥 빗물이에요. 하지만 빗방울이 나무 표면에 닿으면 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에서 튕겨나와 피부에 닿으면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요. 만취낼 나무 근처에 서 있지 마세요. 잎과 과일도 따지 마세요. 나무 몸통, 나무 껍질, 가지, 과일에는 유독성 즙이 들어있어요. 날씨가 따뜻하고 화창하더라도 가까이 가지 마세요. 나무 껍질도 독소를 분비해요. 나무 주변에는 거의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버섯, 관목, 꽃, 다른 나무들은 그 근처에 살 수가 없어요. 동물들도 이곳을 피해요. 만취낼 나무의 독은 물과 불에도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태우는 것도 나쁜 생각이에요. 연기가 특히 눈에 매우 위험해요. 현지인들은 이 나무를 잘 알지만 관광객들은 쉽게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취낼 나무에 페인트를 칠하여 경고합니다. 김피김피와 만취낼 나무는 무시무시한 식물이지만 큰 멧돼지 풀은 독성 식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만지면 심한 알레르기 반응, 화끈거리는 느낌이 생겨요. 하지만 가장 나쁜 점은 큰 멧돼지 풀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잡초 중 하나라는 거예요. 씨가 생기고 영역을 차지하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것은 빠르게 세계 주요 침입성 식물 종 중 하나가 됐어요. 큰 멧돼지 풀은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식물은 다른 식물들보다 더 빨리 자라며 독으로 경쟁자를 영역에서 제거하죠. 사람들은 이 기생식물을 없애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입니다. 만약 씨앗이 여러분의 정원에 들어오면 곧 정원 전체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없애기가 매우 힘들어요. 이 거대한 식물은 처음에는 이국적인 것으로 여겨졌어요. 사람들이 이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사서 기르곤 했어요. 하지만 씨앗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침략이 시작됐어요. 이 풀을 자르면 더 넓은 지역으로 씨를 퍼뜨릴 수 있어요. 바람을 타고 이웃 지역으로 더 멀리 퍼지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풀을 제어할 수 있는 쉽고 저렴한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어요.